K1이 F에 17, F단계 거의 끝나가고요. F단계 하느라 힘들죠. 조금만 더 하고 다시 복습으로 들어갈 거니까 힘내시고요. K 샤플 17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Every day. Every day의 뜻이 뭐였더라? 매일. 매일이니까 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됐습니까? 얘를 영어로 하면 오케이. 그래서 T가 소리 안 나기 때문에 How often? How의 뜻은 얼마나, 어찌 뭐 물론 또 어떤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뜻이고요. Often의 뜻은 자주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그러니 매일매일 Every day. 한번 읽어볼까? How often do you practice? 그렇죠. How often do you practice? 너 얼마나 자주 연습하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Every day. 매일매일 연습해. 됐습니까? 계속해서 Scientist 쓰기 좀 까다로웠을 텐데 맞았었던 것 같아요? 틀렸던 것 같아요? 맞았다고 봐요. 그쵸, 맞았네요. 무슨 시죠? 어떤 시? 당연히 이름 시죠. 우리 혜원이가 시를 잘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단어는 종류가 있고 그걸 보고 무슨 무슨 시라 그래요. 나중에 중학생이 되면 무슨 무슨 사라고 배울 거예요. 명사, 형용사, 동사 뭐 이러면서 배울 건데요. 오케이, 이런 말은 좀 아직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은 무슨 시라 그럽니다. 자, 제일 중요한 시 하다시입니다. 걷다, 달리다, 공부하다. 네, 그리고 모든 하다시의 대장 하다.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이건 무슨 시죠? 그렇죠. 그의 직업은 무엇이니? 과학자야. 그렇습니까? 영어로 방금 했던 걸 해보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he? 했더니 대답이 He is a scientist. 그렇죠.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과학자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과학자는 한 명, 두 명 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걸 써줘야 되는 건 영어만의 규칙이죠. 우리말에는 없는 규칙. 그는 한 명의 과학자다 이렇게 안 하죠, 한국 사람들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는 어떤 시가 있고요. 말 그대로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행복한, 어떤 슬픈, 어떤 피곤한, 어떤 뭐 재미있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시는 어찌 시가 있어요. 어찌 시. 오늘 어찌 더워요? 오늘 어찌 덥습니까? 오늘 같은 날씨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very hot. Hot은 뜻이 더운이니까 무슨 시인데? 어떤 날씨라고요? 더운 날씨라고요. 근데 얘가 바로 무슨 시냐? 어찌 시예요. 어찌 덥다고요? 매우 덥다고요. 어찌 어떤 만들어주고 있네요. 어찌 어떤. 네 번째 중요한 시는 어찌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에 없는 무슨 시가 있다? 앞제비 시. 오케이. 그 방. The room. 그 방 안에. In the room. 이런 게 앞제비 시죠. 알겠습니까? 무엇이란 이름 시였는데 어디로 바꿔버리네요. 앞제비 시가 한 일은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영어로 하면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where가 되었네요. OK.
오케이. 그래서 다섯 가지 중요한 시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녀석.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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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시 중? 이런 시. 오케이. 그래서 나는 빵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읽어보세요. I like bread 하면 나는 빵을 좋아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bread는 이름씨니까 셀 수 있나요 없나요를 따져봐야 되는데 셀 수 있어요. 없죠. 만약에 셀 수 있다면 선생님이 여기다 이런 거 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거 쓰는 규칙 우리말에 없고 영어에 있는 규칙이라 했죠. 근데 나는 빵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I like bread라고 해야지 I like a bread 안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셀 수가 없어요. 선생님 빵을 왜 못 써요? 빵 한 개, 빵 두 개 세는데요. 셀 수 없습니다. 빵 한 개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빵 한 개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A piece of bread. 빵 한 개. A piece of bread. 오케이. Bread는 뜻이 뭔데? 빵. 빵인데. 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셀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셀 수가 없다라는 거 주의해야 돼요. 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Doctor.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 사이언티스트하고 똑같죠? 네. 직업을 얘기하는 이름 시죠. 직업의 이름이죠. 셀 수? 있어요. 있죠. 그래서 그녀는 의사입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She is doctor. 셀 수 있다며. 됐습니까? 이거 여자 몇 명이에요? 3명. 그러면 의사도 몇 명이라 해야 돼요? 3명. 이런 거 붙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말에 없는 규칙. 계속해서 Paint. 자, paint가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고? 하다시. 이런 뜻일 때는? 이름시고. 그렇다면 이름시일 때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 없죠. 됐습니까?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Water. 됐습니까? A water. 이렇게 안 씁니다. 물이란 뜻일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Astronaut. 꽤나 쓰기 어려웠는데요. 얘는 뜻쓰기로 되어 있네요. 다음번에 단어 쓰기 할 때 등장하면 나눠서 몇 가지 소리가 Astro죠. Astro. Astro. 그 다음에 전에 AU가 둘이 붙어 있으면 뭐 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요? 아니요. AU는 O 됩니다. 그래서 얘가 Not가 된 건 Not. Astronaut. AU는 O 됩니다. 네. Astronaut가 라고 발음할 것 같은데 Astronaut가 아니고 Astronaut라고 발음합니다. 무슨 시죠? 이름시죠. 이름시죠. 만약에 그녀는 우주비행사입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She is an astronaut 하겠죠 또. 그렇죠. 우리말에 없는 규칙이라서 자꾸 짜증나죠. astronaut 할 때 에 소리는 무슨 소리니까? 모음이죠. 그러니까 어가 아니고 이럴 때는 on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럼 계속했어. Be a scientist. 오케이.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가서 하고 있어, 믿고.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생긴 대로 be 동사라 하죠. 네. be 동사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하고 뭐? 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 뜻이에요. 영어스럽게 하면 과학자이다 라는 뜻인데 나는 과학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나는 과학자가 되었으니까 과학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뭐뭐이다 라는 뜻하고 뭐뭐가 되다 라는 뜻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라서 과학자, 영어스럽게 하면 과학자이다 라는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생각하면 과학자가 되다 라는 뜻이 된 거예요. 과학자 되다 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가 과학자이다 라고 누가 말하려고 하면 과학자가 되어야 과학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뜻에서 되다 라는 것도 숨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math math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셀수 셀수 없죠. 수학 하나 수학 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은 I like math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퓨처 무슨 시죠? 뜻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다 실까? 이름 실까? 어떤 실까? 어찌 실까? 이름 실죠. 그러니까 future. 오케이. 무엇 미래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dream. 오케이. dream이 이 뜻일 땐 무슨 시고? 이름 시고 이 뜻일 땐 하다 시죠. 무슨 시로 쓰일지 드림이 이름 시로 쓰일지 하다 시로 쓰일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되는 겁니다. 오케이. Dress up 뜻이 뭐였더라? 차려입고.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시 덩어리 무슨 시죠? 드레스는 하다시죠. 그다음 study. 오케이.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 하다시. 이 뜻일 땐 이름시죠. 무엇 공부? People.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죠? 이름 치죠. 자, people의 특이한 점. people의 특이한 점은 첫 번째, 얘 앞만 길어봤자 day. 그렇지, day야. 자, 뭐가 특이한데요, 선생님? 자, 책 한 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book. 그러면 책 두 권 이상은 books. 이렇게 하죠. 얘가 일반적으로 다 이래. 근데 사람 한 명은 뭐라 그런다 했더라? 한 사람, a person.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라면 얘랑 똑같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persons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빨 하나, a tooth. 근데 두 개 이상은 뭐라고 했더라? teeth.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발 근데 둘 이상 되면 오케이. 어린이 a child 어린이들 children 이런 애들이 있어. S 안 붙이고 여럿이 되는 애들이 있어. 됐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person과 people입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model. 그렇죠. 외래어죠. model. model.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무엇 모델? 무엇이 되고 싶니? 모델이 되고 싶어요. 자연스러운 질문과 대답이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식으로 say. 오케이. 뭐라고요? say 무슨 시죠? 하다시. 그렇죠. 말하다는 say도 있고 speak도 있고 talk도 있고 tell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는 자꾸 문장을 보면서 익혀야 돼요. 하루아침에 익히는 거 아니고요.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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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cook의 특이한 점. cook의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춤추다는 뭐죠? 춤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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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그러면 춤추는 사람은? dancer. 그렇죠. 노래하다 하는 거죠? sing. 그러면 가수는 뭐죠? singer. 그렇죠. 가만 보니까 뭐뭐 하다 시에다가 R이나 ER을 붙이면 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근데 cook은 특이한 점이 뭐냐? 자, 이 단어도 있어. 자, 이 단어도 있는데 쿠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거는 요리 도구란 뜻이야. 다른 거는 ER 붙이면 사람이 되는데요. 얘는 ER 붙이면 안 돼요. 사람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cook은 이렇게 하면 하다시로 쓰였네요. 그래서 그는 요리한다. 오케이. 쿡이 아니고 왜 자꾸 여기 S 붙였어요? 여럿인가요? 그게 아니고 이건 does가 들어간 거죠. 하다시 속에. 그렇죠? he나 she나 it이 뭐뭐 한다 할 때 하다시 속에 does 들어가는 규칙 기억나시죠? 네. 근데 얘를 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이런 걸 썼어. 그러면 이번에는 그는 하나의 요리하다 이다가 아니고 이번엔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요리사. 요리사라 뜻으로 쓰인 거죠. 뭘 보고 할 수 있냐? 이게 무슨 시로 쓰인 거다? 하다 시가 아니고 이름 시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무슨 시인지 알 수가 있네요.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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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이 뜻일 땐 무슨 시고? 하다 시. 하다 시죠. 지켜보는 사람은 그럼 뭘까? 지켜보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watcher. 지켜보는 사람? Watcher. Watcher 하면 지켜보는 사람이겠죠. 감시자 이런 말이겠죠. 감시하는 사람. Watcher. Want. Want. 무슨 시죠? 하다시. 하다시죠. cooking. 뭐라고요?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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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Cooking class. Cooking class. 이거 뭘까? 아, 요리 교실. 요리 교실, 요리 수업이겠죠. 네. 네.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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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수가 뭐다? Singer. singer. 싱거라고 발음하는 친구도 가끔 있는데 싱거 아니야 싱어야 싱어. 알겠습니까? 네.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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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랑 관계 있는 직업이 아까 나왔는데 뭐였더라? 예? star랑 관계 있는 직업. 무슨 배영사? 영어로. Astronaut. astronaut, scientist 이런 것들이 관계 있는 말이죠? 맞습니까? 네. 무슨 시죠? 이름 시. 오케이. 그래서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하나 있을 때는 문장 속에서 after. 오케이. 둘 이상이면 stars. stars. 어는 쓰면 안 되지. 하나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b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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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빵 굽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baker. baker.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네, 읽어볼까요? Bake bread. Bake bread 또는 Bake cookies. 그쵸? Cookies처럼 생겼죠? 오케이, 그럼 bake bread의 뜻은 빵을 굽는 거고, bake cookies는 쿠키를 굽는 거겠죠? 네. bread는 셀 수가 없어요. 쿠키는 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 생긴 거 보면 벌써 보이는데요. 셀 수가 있어요. 있죠? 됐습니까? No. No. K가 소리 안 납니다. 무슨 시죠? 하다시. 하다시죠. No. K. Singer. Singer. 그렇죠. Singer. Singer 아니라 그랬습니다. Singer. 네.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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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artist는 art로부터 나온다는데요. art의 뜻은 예술, 됐습니까? 예술, art, 예술하는 사람, artist, 무슨 시죠? 이름 시. 그렇죠, 이름 시죠. 자, 아까 전에 하다시를 가지고 뭐뭐 하는 사람 할 때는 노래하다 sing, 노래하는 사람 하다시 가지고 하는 사람 만들 때는 er이나 r 붙였죠? 네. 근데 이름씨 가지고 하는 사람 만들 때는 뭐 붙이고 있냐면 이런 거 붙이네요.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이거 못 읽습니까? 못 읽어요?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모르겠어요. 피아노를 모르는구나. 뭐라고요? 피아노. 피아노. 오, 피아노를 모르겠네. 피아노 치는 사람. 피아니스트. 헤이, 피아노.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를 가지고 하는 사람 할 때는 뭘 붙이는 것 같아요? IST를 붙이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Night.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자, 이런 것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At night. 이건 무슨 뜻이었더라? 처음 만나봅니까? 이런 뜻으로 만나본 적 있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얘만 있으면 무엇 밤이었는데 얘를 붙이니까 언제로 바뀌었네요. 그럼 얘는 무슨 시예요? 무슨 시겠어요? 앞제비시겠죠? 전치사 앞제비시겠네요. 오케이. 아빠랑 재밌게 놀고 있어요? 네. 아빠랑 재밌게 놀았어요? 네. 뭐 했어요? 수영했어요. 수영? 어디서요? 수영장에서요. 수영장 어디 수영장? 외관 아이비스.
어? 외관 아이리스. 외관 아이리스? 좋아요, 거기? 어떤 점이 좋아요? 물이 시원한 점이 좋아요. 물이 시원한 점이 좋다. 탈 것도 많아요? 탈거 그렇게는 없어요. 그렇게는 없어요. 장소밖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친구는? Sick. Sick.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아픔? Sick. practice. practice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 하다 시. 이런 뜻일 때는 이름 시. 이름 시. 무엇 연습? practice. 오케이. 계속했어. exercise. exercise. baker. 자, bake는 무슨 뜻이었더라? 굽다. 무슨 시? 아,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죠. 하다시를 가지고 사람 만들 때는 er이나 r을 붙인다 했죠? 네. 오케이. 쓰겠어? Help. 오케이, 그래서 이 뜻일 때는 무슨 시고? 하다시. 이 뜻일 때는? 이름시. 이름시겠죠? Help. Okay. 그래서 읽어볼까요? I help you.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Okay.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는 무슨 시로서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I help you의 뜻은 내가 돕는다겠죠. 그 다음에 누구를, 너를, 난 너를 도와준다 이 뜻이죠. 오케이, 이것도 읽어볼까요?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need의 뜻은 필요로 하다 이 뜻이죠. 그럼 I need your help는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필요하다. 그렇죠. 이번에 help의 뜻은 도움이겠죠. 그래서 무슨 시로 쓰일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Helper.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돕는 사람.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쓰기 시험 생각할 때 어때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쓰기 시험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랑 1대1 했는데 몇 개 틀린 것 같아요? 일단 확신하는 게 있긴. 있긴 있어. 두 개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어? 두 개 이상? 두 개면 될 거예요. 그렇죠. 두 개 틀렸어요. 그래서 쓰기 시험 틀린 거 두 개. 잠깐만. 여기다 둘 테니까, 아, 잠깐만. 보자. 네, 두 개 틀렸으니까 고쳐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앉으시고요. 지원이.